어제 정말 이렇게 너무 어떤 연예인들보다 박지선 씨의 사망 소식이 충격이었거든요. 어제 제가 오후에 잠이 특강을 한번 해볼까 기습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박지선 씨 사망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왜 자신은 웃을 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거긴 하지만 좀 씁쓸했어요. 주변에서 좀더 챙겨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래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만 그러니까 뭐냐면 음양학적으로 봤을 때 음과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음은 무겁고 이렇게 달라붙고 눌러붙어요. 그리고 양은 이 가볍고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사람 감정은 음에 해당이 되지만 감정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쁜 감정, 흥분된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흥분된 감정, 기쁜 감정 이런 것은 가만히 놔둬도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양이기 때문에. 근데 우울한 감정, 분노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나는 거, 우울한 거, 슬픈 거 이런 것들은 내가 털어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털어져요. 왜냐하면 음이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고 눌러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감정을 희석시키고 털어내야 될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털어내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털어내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써서 털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노의 윗단계가 우울감이거든요. 분노가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이 분노가 외향적인 분노와 내향적인 분노 둘다 똑같이 이제 분노가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사주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관이 있는 사람들 또는 상관격들은 이 분노 표출을 외향적으로 해요. 너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식신이 있거나 식신격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요. 박지선 씨 같은 경우가 식신이 생재하고 있는 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때문에 내가 못나서 내가 무기력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을 이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우울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다시 이것을 분노 단계로 내려와서 뭐라도 이렇게 깨부시고 표현하고 말하고 이러면 이제 서서히 희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울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털어내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우울감,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을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와서 같이 얘기합시다. 공감합시다.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러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들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 혼자 다 감당은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읽어보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힘내자는 의미로 이제 이 일을 하는데요. 박지선 씨 같은 경우 이제 도식이 되다 보니까 나만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시기에. 그게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굉장히 극심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고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미안스럽고, 이제, 안타깝죠. 안타깝죠. 정말, 정말 이렇게 개그맨 중에서 정말, 아, 진성 개그맨이다. 뼛속까지 개그맨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개그맨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을 볼때 얼굴이 못생기고 뭐 이런 것을 물론 이쁜 여자 좋아하긴 해요. 이쁜 여자 좋아하긴 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당당한 그런 사람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던 개그맨인데 이제 이렇게 돼서 참 어젠 정말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정말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아무튼 이제 오늘
방 제목을 우울하면 들어와서 얘기나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나 좀 합시다라는 겁니다. 얘기나. 제가 이제 도움 줄수 있는 거는 점으로 언제 이렇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다거나, 야, 너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해드리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우울함의 대부분은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 너 내가 얼마 지원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주면 참 좋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얘기나 들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